깜짝이야! 야, 이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내 참치... 혹시 그쪽도 까미 찾으세요? 까미가 뭔데? 요? 그쪽도 까미 찾고 계세요? 그 검정색에 앞발 다친 여기서는 길냥이요. 제가 찾고 있거든요. 나도 찾고 있었는데. 고민자. 네? 저 기억 안 나요? 미술관 카페. 성함이... 고민창이요. 아, 미술관 카페. 안녕하세요. 저도 찾고 있었어요. 검정색 고양이. 아, 진짜요? 앞발 다친. 네, 맞아요. 좀 뚱뚱한? 네, 말랐는데. 아, 먼저 다이어트를 했대. 아무튼 알아요, 여기서는 길냥이. 근데 며칠째 안 보이죠. 얼른 병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찾고 있는데. 아, 그러게요. 어디 갔을까? 내가 진짜 걱정하고 있는데. 고양이? 너 고양이 알레르기 있잖아. 없어, 이제. 없어졌어. 에휴, 소혜야. 연애가 하고 싶어? 그냥 연애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애가 하고 싶어? 응? 그 남자랑 연애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번호 교환했고? 아직. 그럼 어떻게 만날 건데? 다음 주부터 저녁에 그 골목에서 같이 찾기로 했어, 고양이. 그래, 뭐 그것도 나랑 데이트긴 하네. 근데 이름이 고민창이래? 고시네? 야, 걱정하지 마. 동성동본 불호법인지 뭔지 그거 폐지됐대. 사장님, 저희 떡튀순 2인분만 주세요. 간이랑 허파도 많이 주세요. 아, 맞다. 너네 집들이를 하네 마네 그건 무슨 소리야? 집들이를 하시겠대, 도현수님께서. 누구 초대하는데? 뭐, 도현수 친구들? 아니, 회사 사람들이랑 유찬이. 유찬이? 유찬이를 왜? 아, 몰라. 왜 저러는지. 난 알 것 같은데. 도현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 아니야. 좋아하네. 아니거든. 좋아하네.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감사합니다. 뭐 먹어요? 어제 야식 먹고 잤잖아, 붓기 빼려고. 넌 뭐해 아침부터? 아침은 무슨, 2시가 넘었구만. 뭐하냐니까? 오늘 집들이잖아요. 아, 집들이. 야, 근데 꼭 집들이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해야지 당연히. 제대로 보여줘야잖아요, 우리 결혼했다고. 도윤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되려나? 응, 근데 누가 봐도 신혼집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런가? 저 소파 위치를 좀 바꿔볼까? 소파 때문이 아닌데. 아니, 뭐 합쳐야 되지 않을까, 방? 아니, 신혼집에 침실 두 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맞네. 지금 바로 합칠까? 이러니까 진짜 신혼부부 같네. 그렇네. 거짓말 잘해요? 하긴 하는데 티는 좀 나지? 아이, 큰일 났네. 아, 혹시 티 나거나 하면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이제 음식 할까요? 난 불고기랑 잡채 잘하는데 뭐 잘해요? 난 맛있게 먹는 거 잘하지? 그냥 시킬까? 순대볶음? 곱창? 내장 말고 그럼 닭발? 평범하게 족발, 보쌈 이런 건 어때요? 야, 닭발도 발이고 족발도 발인데 왜 닭발 차별하냐? 아니 근데 우리가 초대하는 건데 배달 음식 괜찮을까? 아니 내가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 하나 아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아니 그 사람도 집들이 진짜 진짜 오고 싶어 하기도 했어서. 누군데요? 어때? 맛있어. 와줘서 감사해요 선배.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하지 후배님. 오늘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절대 이은에 있지 않을게. 근데 팝콘은 왜 튀겼어? 곧 있으면 각이잖아. 팝콘 각. 이랬는데 설마 안 오는 거 아니겠지 유찬이? 네 설마. 야 혼나 봐 혼나 봐. 어떻게 근데 너네 그렇게 입고 집들이 하려고? 어? 어? 진짜 1도 부부 안 같은데? 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누구? 저 보셨을 텐데? 미술관 카페. 야 여기 집 잘 꾸몄네. 설마 이게 다야? 왜 물어봐 그래. 알겠어. 다 오신 거 맞죠? 팀장님은 오늘 사모님 김밥 사드려야 돼서 못 오신대요. 다른 분들은? 고큐레이터? 고큐레이터는 남편분 다음 달에 강원도 발령이라고 데이트한다고 못 왔고 곧 주말 부부 되니까 우리가 이해해주자. 아, 그 작가님은요? 작가님도 못 오신대요. 작가님? 작가님? 어?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짠! 짠! 아니, 근데 진짜 언제 결혼을 한 거야, 인영 씨? 그게... 입사하기 직전에요. 아, 맞아요. 완전 급하게 했어요. 그치? 오랜만이다? 그러게. 뭐야?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알죠. 아주 잘 알죠. 어? 어떻게 아는데요? 아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전 여자친구 친구분이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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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럼 이번엔 이 게임 어때요? 술 게임 또 해요? 어색하니까 아직 우리 다. 뭔데요? 뭔데요? 질문하고 대답하기 싫음 마시고. 아 재밌겠다. 해요 해요. 아, 어색한 것보다 술 게임 낫잖아. 그럼 나부터. 거짓말 안 되고 질문이랑 대답은 그냥 반말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몇 명 사귀어 봤어? 아니 그냥 말하면 되겠구만. 왜 마셔? 존심 상해서. 그러는 넌 지금까지 몇 명 사귀어 봤어? 나? 한 명. 오, 그 친구분? 네. 제 차례죠.
행복해? 행복하지, 당연히. 아, 작가님, 질문 너무 재미없어요. 맞아, 개노잼. 질문도 꼭지 같은 것만 해요. 오늘 팀장님 안 와서 좋으세요? 아유, 좋아? 아이씨. 그냥 술이 마시고 싶어서. 아, 진짜 그래서 마신 거야. 인영 씨, 뭐 보고 결혼했어? 그게 인영. 아, 뭐야? 왜 인영 씨가 마셔? 아, 흑기녀예요, 흑기녀. 아, 제 앞에서 말하기 좀 민망한 질문이기도 하고 술도 잘 못 마시거든요. 어디 가세요? 아,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그럼 이제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 아니요. 작가님 갔다 오시면 계속 하시죠, 이 게임. 여보세요? 야, 유찬이. 잘 지냈어? 뭐야, 언제 한국 들어온 거야? 얼마 전에. 연락도 안 하냐? 섭섭하다 진짜. 아, 맞다, 찬이 형 결혼했더라. 알고 있어. 대학 결혼? 신혼부부니까 이런 거 한번 또 물어봐야지. 이 결혼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후회하고 있다. 뭐래? 그게 뭐든. 이 게임 사실대로 말하는 게임이잖아, 그쵸? 둘이 진짜 결혼한 거 맞아? 어? 아, 그게... 이걸로 대신해도 되죠? 대답. 사람들은? 다 갔어요. 얼른 자요. 야, 도윤수, 너 나 좋아해?
사랑하긴 했나요? 어쩌면 꿈이었을지도.